대만은 강화된 내진 설계 덕에 큰 지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다치고 숨졌지만 그래도 나은 편이었습니다. 우선은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9명이 숨졌고 그리고 1,000명 넘게 다쳤다고 나왔는데요. 여전히 고립된 인원도 600명이 넘습니다. 지진 이틀째 피해 상황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깎아지는 듯한 절벽 꼭대기에서 사람들이 드론을 보고 손을 흔듭니다. 화렌 지역을 강타한 강진의 여파로 고립된 광산 노동자들입니다. 이렇게 이번 지진으로 대만 곳곳에서 고립된 인원만 현재까지 600명이 넘습니다. 또 사망자는 9명, 부상자도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真的持续大概有一分钟哦，然后我们小孩子都很惊恐，然后甚至要最后地震要安静要下来的时候，有的小孩子根本没办法走，也是哭着这样子下来呢。첫 지진 발생 후 지금까지 300여 차례 여진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피해 복구와 구조 작업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만 전역에서 37만 3천 가구가 정전을 겪었지만 현재는 대부분 복구됐습니다. 열차는 오전부터 정상 운행되고 있고 항공편도 부분 운항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도로는 일부 구간이 여전히 끊긴 상태고 앞으로 2-3일 정도는 더 여진이 이어질 수 있어서 안심하긴 이른 상황입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선거 결과 궁금하세요? 가장 빠른 현장 중계, 정확한 분석으로 이번 개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개표 방송은 역시 MBN.